저기다. 자, 이렇게 말이 떨어지고, 어? 이 말이 번개를 맞아. 이렇게 번개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말이 해골말도 아니고 그냥 흰색 말에다가 번개를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 할 영상은 마인크래프트에서 평소에 보기 힘든 몬스터와 동료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확률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률을 보니까 어떤 건 1%, 어떤 건 5%, 어떤 거는 0.285? 뭐 그렇게 퍼센트가 엄청 낮더라고요. 심지어 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몬스터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아마 이 몬스터는 여러분들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듣고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몬스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치킨조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치킨조키가 아마 좀비가 닭을 타고 다니는 거라고 많이 알고 계실텐데, 맞아요, 닭을 타고 다니는 좀비를 소환해 볼 겁니다. 이 친구는 확률이 굉장히 특이해요. 근처에 닭이 없으면 0.25%의 확률을 소환되고, 닭이 있으면 0.487호인데 거의 0.5%, 거의 2배 가까이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확률이 굉장히 변화하는 친구더라고요. 주변에 닭이 있고 없고 해서. 자, 그럼 0.025니까 우리 한번 100마리를 소환해서 소환할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안 나와서 포기하고 있긴 해요. 근데 마크를 제가 아무래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넘었나? 엄청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서 야생에서 그래도 본 적은 꽤 있거든요. 야생에서 한 번도 못 본 건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보기가 힘들다고 하니. 일단은 이 아기 좀비조차도 확률이 5%였대. 근데 지금 소환이 되는 거니까 믿어보자. 자, 100마리를 소환했는데 0.025답게, 오씨. 0.025답게 아직까지 소환이 안 됐고, 사실 100마리는 모자랄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스포너를 엄청 꺼내보자. 야, 좀비 스포너 이 정도. 아니, 소환이 생각보다 빨라서 저는 100마리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빨라서 지금 빠르게 클릭하면 이렇게 9세트조차도 금방 할 것 같아요. 좀비 주민도 근데 좀비 스포너로 저렇게 랜덤적으로 나오는구나. 처음 알았네. 자, 일단은 이거 한 4세트만 소환해보고, 근처에 닭이 나왔지? 나왔어! 뭐야, 몇 개만에 나온거지? 대박! 헐! 이거 진짜 소환 안되는거거든요? 뭐야? 나 뽑았어! 아니 저 솔직히 못 뽑을 줄 알고 명령어까지 준비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나 금방 뽑았는데? 자, 이게 바로 치킨조키. 치킨조키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아기 좀비가 닭을 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닭을 타고 있는 아기 좀비 좀 더 빠르다고 듣기도 했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안 나요. 이게 닭이 근처에 없으면 0.25%인데 제가 뽑은 겁니다. 0.25%의 확률을 나름 엄청 잘 뽑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친구 먼저 뽑았고, 이 친구는 야생에서 그래서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마크를 평소에 많이 즐기지 않거나 서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친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0.25%의 치킨조키고요. 이 치킨조키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 소환을 하게 되면 그 돼지 좀비가 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킨조키 같은 경우는 배드락 에디션에서는 닭 말고 다른 것도 타고 다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명령으로 하는 거였나? 아무튼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는 자바 에디션 PC 버전에서는 저렇게 닭만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역시도 조키인데요. 이게 조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타고 다닌다는 뜻인가? 다음 거 역시 조키인데, 다음 조키는 스켈레톤이 거미를 타고 다니는 형태입니다. 거미를 소환하면 스켈레톤이 거미 위에 타고 있는 형태가 종종 나온대요. 그래서 그 형태를 소환해 볼 건데, 이거는 은근 내가 자주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의 확률이었어요. 그 좀비 같은 경우는 0.25%였는데 이거를 1%라고 해서 1%의 확률은 은근 자주 봤던 거였어요. 자, 동굴거미든 그냥 거미든 상관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동굴거미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동굴거미는 그 폐강에서만 나오잖아. 그래서 동굴거미로 실험을 해보고 싶긴 한데, 일단은 그냥 거미로 할게요. 자, 그냥 거미로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좀 빠른가?
소원을 하면서. 우와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거 테스, 이거 테스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건 너무 끔찍하다라. 거미씨, 아 거미 몇십 마리가 쫓아오는데. 제발. 어, 잠깐만. 우리 저항을 걸죠. 깻모로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고 싶어서 깻모로 소환. 오, 났다! 우와, 나 대박! 어, 뭐지? 뽑았어요. 어, 안 돼! 죽지 마! 야, 지켜줘! 야, 뭐 하는 거야? 지켜줘! 야, 일로 와. 야, 내가 겨, 어? 스켈레톤이 나세리다가 거미를 쐈나봐. 그래서 그 거미가 스켈레톤을 때렸나봐. 아직 제대로 못 보여드렸거든요. 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거의 한 세트 넘게 써가지고 바로 쏘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 또 나왔다. 와 대박. 어, 야, 왜 이렇게 잘 뽑아? 자, 일단 깻물을 써서 절 안 때리도록 해놓고. 자, 스파이더 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거미를 타고 있는 스켈레톤인데, 거미의 기동력도 있고, 그리고 쏘는 것까지 있어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거미 역시도 제가 알기로 때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때리나 보기 위해서 주변 거미를 너무 많이 정리해드리지? 아, 이 친구만 따로 데려가서 치료해보고 싶은데? 아, 야, 그냥 맞아보자. 자, 지금. 어? 봐봐 지금 거미한테 맞은 거거든요? 내 근처에 아무도 없었잖아. 방금 거미한테 맞은 거예요. 거미한테. 오케이. 우와 뭐야 무빙버. 뭐야 무빙버 왜 이렇게 빨라? 얘 이거 신속 아니야? 어 방금 뭐지? 스켈레톤 뭐야 나 저렇게 빠른 거 처음 보는데? 어 좀 빠른가? 방금 좀 무빙이 좀 신기할 정도로 빨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우리 동굴거미도 한번 스폰해보죠. 스파이더 도키 같은 경우는 위더 스켈레톤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거미를 소환하면 지옥에서 소환한 거미에서는 위더 스켈레톤이 탈 확률이 있어가지고 위더 스켈레톤 역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안 나오네요. 뭐 나온다는 건 하나 봤으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다음 거가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건데 마인크래프트에 해골, 그러니까 해골 병사가 있대요. 한 번도 몰랐어요. 해골 병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해골 기마병이 있대요. 저 몰랐거든요. 제가 마인크래프트에 해골 말이 있는 건 알고 있었고 뭐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스켈레톤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해골 말을 타고 있는 스켈레톤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이게 1.9점에 추가됐던 버전이라고 하는데 어 몰랐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듣기로는 야생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어 날씨가 썬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번개가 치는 계절에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번개를 맞는 거였나 아니면 특별한 말이 있는 거였나 하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명령어로 소환하려고요. 실제로 그냥 보긴 좀 힘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소환하면 원래 말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을 못 봤으니까 저기다. 자 이렇게 말이 떨어지고 어? 이 말이 번개를 맞아. 어 이렇게 번개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말이 해골말도 아니고 그냥 흰색 말에다가 번개를 맞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야생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생각도 못하겠죠. 자기가 말을 꽂을 생각이었는데 말을 탔다가 이렇게 우와 빠른 것 봐. 말을 탔다가 이렇게 빠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 이렇게 해골 저는 몰랐거든요. 해골 말을 타고 있는 해골들이 소환이 됩니다. 지금 무조건 스폰이 될 때 이 친구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스켈레톤한테는 특별한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날씨가 밝은데 머리에 모자를 끼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 스켈레톤이 낮에 데미지 입잖아요. 근데 얘네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데미지를 안 입는 특수한 효과가 있고 이 활도 엄청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활이 제가 알기로는 그 레벨 5에서 20인가? 인챈트 하는 것만큼에서 랜덤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무한활 역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활은 30피 찍어야 되나? 한번 죽여볼게요. 자 이렇게 죽였을 때
죽였을 때 위쪽 친구를 죽이면 위쪽 친구만 죽을 수 있고 아래 친구를 죽이면 위쪽 친구를 남는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야생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찾아봤을 땐 그래가지고 야생에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언데드 마이 같은 경우는 명령어 말고도 이렇게 야생에서 나올 수 있겠죠. 스켈레톤은 원래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이 위에 친구만 죽이면 그냥 이 해골말이 남는 거잖아요. 야생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진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보자. 지금 제가 신속이 없는데 와 아니 진짜 와 잠깐만 아까 거미 타고 있는 와 왜 이렇게 빠르지? 아무튼 그래 이렇게 신기한 스켈레톤 기마병까지 있는 게 마인크래프트였대요. 제가 몰랐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건 안 탄다고 들었고 스켈레톤만 탄다고 들었어요. 위더 스켈레톤 같은 건 안 타고 아무튼 하얀 색깔의 깔맞춤인가 봐.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기마병 기마병까지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퍼센트고요. 저 기마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날씨랑 그런 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0.0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낮은 퍼센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거는 좀 비교적 쉬운 단계인데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해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봤거든요. 이거 여기 인벤트 다 치웠는데 다음 친구는 엔더 마이트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거는 엔더 진주를 던질 때 5%의 확률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엔더마이트라고 하는 게 추가된 건 알고 있었는데 엔더마이트가 나는 그 엔더월드에서 나오는 특별한 몬스터인 줄 알았어. 근데 엔더 진주가 깨질 때 랜덤적인 확률 5% 확률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우스 누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를 누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쉬울 텐데 그렇게 어려운 확률이 아닐 텐데 오 나왔다 오케이 좋았어. 자 이게 엔더마이트 5% 확률씩은 좀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스파이더 조키랑 그리고 어떤 거지? 그 치킨 조키 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기가 명령어나 이렇게 안 쓰고 왜냐면 일단 엔더 진주를 던져야만 나오는 확률 5%고 그 일반적으로 스폰이 없단 말이죠. 근데 스파이더 조키랑 그 아 치킨 조키는 랜덤적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소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그냥 막 오래 하다 보면 볼 수도 있어. 근데 엔더 진주를 던지는 이 친구는 엔더 진주를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는 이상 평소에 정말 운으로 보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은 친구거든요. 자 이게 엔더마이트인데 엔더 그 뭐지 좀벌레 같은 느낌이라 들었어요. 엔더 좀벌레 이런 느낌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달려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좀 생각이 드는 게 퀄리티가 되게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돈벌레는 이렇게 여기 왜 튀어나오고 그런 게 많아. 근데 작게 만들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한 디테일성이 많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얼굴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고 요즘에 나온 거 치고는 그러니까 요즘 건 아닌데 요즘 애들 퀄리티 치고는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 것까지가 지금 엔더마이트고 자 여기까지가 무운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냥 스폰 무조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섯섬을 발견해야 돼서 쉽게 보기 힘든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말해서 알겠지만 무시룸 버섯소인데요. 이 버섯소는 버섯 그 섬 지형에만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보시기 힘들 거예요. 실제로 버섯섬에 가는 확률이 거의 없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그 제가 알기로 우유인가 그 버섯 그릇 만들면 아마 바로 버섯 추수 나와가지고 되게 편하게 먹을 거 구할 수 있는 친구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기 가장 힘든 친구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일반적으로 절대 소환이 되지 않는 명령어로만 소환되는 친구들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까지는 대부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니터리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몰랐는데 야생에서 아예 소환이 안 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좀비 말인데요. 좀비 말은 나는 아까 전에 그 좀비 스켈레톤 봤잖아. 그 좀비 스켈레톤 말. 아, 좀비 스켈레톤 말이네. 그냥 스켈레톤 말 봤잖아요. 그래서 얘도 뭔가 소환하는 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정리된 사이트를 보니까 이 친구는 자연적으로 소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때렸을 때 뭐 저를 공격하진 않는 것 같고 이 친구도 안장으로 뭐 앉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냥 좀비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야생에서 절대 그냥 자연적으로 스폰되지 않는 명령어로만 소환되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친구는 자 자이언트 좀비. 자이언트 좀비가 야생에서는 절대 소환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야생에 소환이 된다면 사실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 거의 웬만한 저 산만한 크기인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위치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자연적으로는 소환이 안 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근데 공격을 안 하나? 몰랐네? 자이언트 좀비 공격 안 하나 봐요. 오 신기하네. 다음 친구는 바로 살인마 토끼. 살인마 토끼, 살인 토끼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어를 때리는 토끼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원래 자연적으로 소환돼서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목록을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안 되고 명령으로만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일반 토끼와 다르게 눈이 빨간 걸로 알고 있어요.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플레이어를 열심히 때리는 아! 살인 토끼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이건 왜 추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모르겠는 게 관련성이 많이 없는 몬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1.12 버전인가? 그 멘션 나올 때 추가된 몬터인데 일루전가? 라고 하는 몬터예요. 이 몬터가 근데 특징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때렸을 때 이렇게 멀어지면서 활을 쏘는 주민 같은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때리다 보면 분신술 쓰고 막 그렇게 특별한 몬터거든요? 자, 봐봐 이렇게 여기 본체가 하나고 이렇게 분신 쓰면서 활로 막 공격하는 몬터인데 이걸 만들고 안 나와요. 자연적으로 스폰이 안 돼. 나 잊고 있었어요. 제가 업데이트할 때 이런 몬터 있다는 걸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잊고 있었어. 야생에서 안 나오니까. 자 이거 본체가 아니라서 안 때려주는 거. 본체를 때렸을 경우에 분실이 풀리는 활을 쏘는 특별한 몬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왜 안 뜨지? 이렇게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뭐 보스급은 아닌데 쓸 것 같은데 그 원래 소환상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소환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난 이거나 저거나 두 개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일루전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오 두 개 같이 쓰면 굉장히 무섭겠네요. 좀 뭔가 두 개의 보스가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어우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쉽게 보기 어려운 몬터들을 좀 리뷰해봤는데 마지막에는 쉽게라기보다는 아예 볼 수 없는 명령을 쓰지 않으면 아예 볼 수 없는 몬터였지만 여러분들은 마크에서 얼마나 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나는 뭐 스파이더 조끼를 야생에서 본 적이 있어요. 소환하는 거 말고 난 야생에서 봤다, 나는 뭐 치킨 조끼를 봤다, 뭐 나는 어떤 걸 봤다 하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